있나요? 응? 절에서 뭐 생긴 지금 절에서 다 그 나무를 해서 먹어요. 아. 절에서는 먹으면 살이 안 쪄요. 네. 살이 안 찌는데 네. 화식을 하면 살이 찌거든요. 어제 좀 잘 주무셨어요. 이제 오늘 가는 날인데 5일째인데 아, 오늘 어제 정말 잘 잤어요. 잘 자고 오늘 5일째 이제 끝나고 가는 날인데 많은 회복과 동시에 많은 해독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이구 피부가 막 그냥 네. 완전 광채가 나네. 이제 가시는 날에 좀 단식을 해서 좀 부드럽게 해야 되긴 하는데 오늘 그냥 어쨌든 비빔밥이 뭐 어떤 건지를 좀 보셔야 되니까 일단 집에서도 좀 드셔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야채 있잖아요. 네. 이거를 갖다가 좀 필요한 거 야채들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와 이렇게 이거는 색깔이 아, 양배추에다가 비트를 섞어가지고 요래가지고 요거 과일은 조금 이따 드시고 일단 요거 먼저 이렇게 드시죠. 가까이에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소스 좀 얹고 또 견과류 조금 넣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떠서 비벼 드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야채 비빔밥. 밥이 없는 야채 비빔밥. 와 소스는 어떤 거예요? 소스는 그 장에다가 된장 삶은 거에다가 들깨를 오늘 못 넣고 네. 견과류를 넣었어요. 들깨가 살이 좀 쏙 빠졌는데. 맞죠. 손이 엄청 얇아졌어요. 손이 원래 이렇지 않고 뭉퉁했는데 부은 거지 그거는. 아 부은 게 빠진 건가? 부기가 빠진 거야. 필요 없는 부기. 맞아. 아, 너무 예뻐졌어요 손이. 아니, 손뿐만 아니고 몸이 슬림해졌는데. 그런가? 이제 옷이 한 몇 킬로대로 떨어지겠는데. 아 그랬으면 좋겠다. 야채 넣어가지고 골고루 넣어가지고요. 어서 조금씩 드시라고 따로 이건 해놨어. 우와 용과. 요거랑 바나나.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야채랑 해서 드시라고. 맛있겠다. 예쁘게 해서 먹겠습니다. 맛있나요? 밥만 없을 뿐이야. 네. 밥만 없는 거예요. 좀 마요 넣고. 아 그럼 이거 국물 또 먹는 그릇 좀 갖다 줄게. 네.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먹을 거야. 맛있다. 진짜? 꼭꼭 씹어 먹어야 될 것 같아. 살이 찌어야지. 견과류 먹고 싶었는데. 오늘까지도 좀 부드럽게 계속 드셨어야 되는데. 아 오늘 아유 이제 가시면은 좀 요걸 좀 그냥 우리도 알려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꼭꼭 씹어 드시면 되거든요. 맛있다. 괜찮죠? 네. 견과류는 종류별로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견과류는 신 선생님이 어제 저번 자리에 네. 실컷 사셨어요. 장 보는 거 신 선생님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먹는 거죠. 진짜 어때? 맛있다. 맛있지? 네. 놀랬지? 밥이 없어도 비빔밥 같아요. 진짜 밥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네. 이거 맛있다. 맛있다니까. 이게 바나나 같은 게 밥이거든. 요거랑, 그렇지. 요거랑 요거랑 이제. 같이 먹을까요? 아, 그렇지. 그래, 그리고 저기 견과류랑. 꼭꼭 씹어. 왜 비빔밥을 왜 꼭 밥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벌떡 안내면서 벗어나야 되겠다. 너무 맛있어. 이게 단식 한 사람들은 내가 꼭 말씀드리는 게 꼭꼭꼭 씹으라고. 그러면 더 강인해지면서 네. 고소하죠? 네. 너무 맛있어요. 살도 안 찌고 엄마가 뜯어왔는 거 이거 안 먹었지요? 아, 신선생 그거 다 줘다 줘야지 그러면. 이건 또 뭔지 아세요? 요거? 가지야, 가지. 가지도 아, 생으로 가지. 먹거든요. 이렇게. 와, 가지. 네. 이건 콜라비다. 이거는 콜라비예요. 이거는 콜라비도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하시 갈 때 콜라비 쪄서 먹거든요.
아유, 안 돼. 생으로. 생으로 먹어야 된다. 가지를 생으로 먹으면 또. 가지, 버섯 다 생으로 먹어요. 버섯도요? 어, 그럼. 이렇게 해서 부지막이 한 끼를 먹고. 주스를 한 잔 마시고. 저녁 때는. 그럼 배부르겠다. 정말 배고프면은 뭐 그냥 좀 과일이나 그런 거 하나 빼먹어 먹고 뭐 견과류 조금 먹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지금 나는 비트 갈아갖고 비트물을 넣은 소스거든 이거는. 빨갛네요. 하고 들깨가루랑. 저는 어제 당근 주스 먹고 너무 맛있어갖고 당근이 완전 꽂혔는데. 우리 신선생님 당근 주스로 두 병씩 먹어요 하루에 저 친구랑. 그거 사는 거야 주스만 먹거든.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고 씹어야지 소화시켜야지 막 이렇잖아요. 곱게 쓰는 이유가 이빨로 좀 덜 씹으라고. 곱게 쓰는 거야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 보면은 왜 월남쌈 할 때 네. 이런 거 넣어서 이렇게 비벼 써서 먹잖아요 소스. 그래 여기서 그냥 네. 그것만 있으면 되지. 맞아. 이제 그것만 빼고 이제 치수는 이렇게 먹어라. 이제 야채만 해서 오늘의 그 느낌 알았으니. 이렇게 먹으면 안 건강해질 수가 없겠냐. 아니 이것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죠. 안 건강한 문제가 아니고. 성대기 갈 때 감기가 조금 먹긴 먹어야 돼요. 몸은 네. 소금성물이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감기가 없이 이제 생체심을 하시는 분들은 그 감기 때문에 뭐가 짭짤한 게 먹고 싶으면 또 일반식 혹시 팍.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요거 동치미. 감기가 있으니까. 네, 요거 딱 좋은 아이디어예요. 배웠으니까 가서 해야죠. 이렇게 딱 해 먹으면 되겠다. 잘게 다지니까 더 씹기가. 맛있다. 그래도 공부하고 재밌었어요. 공부하고? 무슨 얘기 진짜 잘 갈게요. 네. 그 친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야채가 그냥 별맛 없을 것 같죠? 먹어보면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너무 진짜. 맛있어요. 동치미가 딱 포인트라고요. 간기 있는 거 딱. 그렇게 짜지도 않고. 조금 먹어야 돼요. 네. 꼭 씹어서 이게 왜 소화가 잘 되냐면 생리체 소화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단식한다는데 생거에는 소화 요소가 다 있어. 소화시키는 꼭꼭 씹기만 잘하면 돼요. 천천히 드셔야 돼. 수행 삼아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이렇게 먹으면 식당 사람들 다 굶어 죽는다. 다 사람 진짜 이런 사람 계속 늘어나면은 많은 직업이 줄어들 거예요 아마. 상추 부드러웠죠? 네. 상추도 부드럽고. 가지도 좀 이렇게 생으로 먹으니까 특이하다. 아, 왜 우리가 생채를 하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생채에는 빛이 있어요. 네. 그 빛을 잃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빛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는 사람들이 피부가 밝게 빛나는 줄 아세요? 톤이? 빛이 있어서 광채를 빛을 먹기 때문에 그래. 맞아. 광채는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음식이 되는데 아니고 빛이 있거든요. 이제 살아있는 걸 보면서 아 신선하다 이게 빛이 있다는 뜻이야. 밝잖아요. 네. 화려해 보이거든 식물성이 이렇게 보면은 그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걸 먹는 사람 빛을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얼굴에 안색이 밝아. 뭐. 나중에는 완전히 환해서 무광이 붙이겠네요. 예, 와서 그 사람 가면 기분이 좋아지지. 왜냐면 항상 빛이 있으니까 그래. 빛을 먹는 사람들이라 그럼 그야말로. 근데 죽은 고기라 끓이면 일단 빛이 다 잃어버려. 딱 데치기만 해도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최소한의 그 사람 건강한 식단에는 생거가 반 정도 있어야 돼. 화식이 있어도. 맞아. 잘 먹네. 잘 먹네. 맛있어요. 단식하고 난 프로그램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내 나의 이제 입맛이 돼버리는 거지. 나 치수 집에 가면 이렇게 해 먹으면 되겠다. 나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신기하다. 안 해봐서 그런 거라. 그래서 해봐야 내가. 우리 신 선생 말이 진짜 맞는 게 주아씨한테 회식만 확실히 가르치고 보내자고 막 그러더라고 나한테. 오케이 알았어. 그래갖고 그 진짜부터 바로 생쥐 그냥 쌈 싸서 바로 먹여버렸어. 그대로 진짜 나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 자기 먹은 거 사진 보내요. 에너지가 다운돼 있던 사람인가 그죠? 네. 완전히 이제 몸이 완전히 진짜 프로그램 바뀌어버려요. 전 진짜 신기했던 게 오늘 이제 생리를 했는데 저는 항상 불규칙이거든요. 그랬는데 또 그 전에 이제 생리 통이 엄청 심하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몸이 이상해가지고 그랬는데 또 생리 통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별 기분 안 좋은 그런 감정도 없고 감정 변화 있잖아요. 그래, 저는 그래. 맞죠. 근데 그런 감정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하고 아까 엄마랑도 얘기하고 그랬어. 두 분은 내가 보니까 마음 자세가 내가 단식 환자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올린 사람도 있고 그냥 한 사람도 있고 뭐 각양각색 아니요. 잘했다. 더 있고 싶은 생각은 백하고 여기 살고 싶다면서 공부도 잘하셨고 네. 우리 신선이 정성스럽게도 잘 가르쳐주고 워낙에 그런 사람이라 그 사람은 자기 모든 올 에너지를 다 쏟는 사람이야. 따라만 오면은 한 달만 살면은 신선생하고 황골탈 돼버려. 네 많이 지도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가서 성실하게 제가 대화했습니다. 대화대별 이제 궁금증을 풀었으니까 제가 이제 하는 것밖에 없죠. 네. 보통 비빔밥 200%라고 이 비빔밥. 경험 안 해본 몰라요. 정말. 준비할 때도 참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먹는 것도 참 정성스럽게 먹으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몸에 다 가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좀 믿는다. 너 오늘 이렇게 잘 먹는 거 보고. 저 원래 야채를 엄청 좋아해요. 뜻은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 이게 잘 먹는 거야, 그지? 이렇게 일반, 거기 가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항상 먹게 돼가지고, 이제 그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럴 때마다 야채 주스를 먹는다던가. 그래, 스트레스성 그 폭식인데, 네. 그 폭식을 과일로 막 사과를 하나 깨물어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맞아, 스트레스 받았나? 그럼 생강 사과, 사과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주는 거예요, 껍질째. 그럼 이거 막 그냥. 아유, 나쁜 놈아. 이렇게. 그런 거야. 네, 나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는 진짜 맛있게. 잘 먹네. 이거 뭐예요? 피스타치오인 거야, 그렇잖아. 아. 딱 한 개 먹어봐요. 껍질 까서 나오는 건가요? 응, 여기서 깠지. 아. 고소하다. 맛있어. 맛있어?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맛 나는데. 어제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아쉽다. 천천히. 그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또. 계약을 맞춰다 이래 보니까 그렇게 돌아간 시스템 때문에 요거 맨날 먹으면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완전 천사가 돼서 가는 아 진짜 맞아요. 맛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보식 아무래도 위를 보식 기간에도 이렇게 해서 꼭 씹어 먹으면 되겠다 그죠? 상관없어. 처음에 단식 끝나고 나서 못 먹게 하는 게 뭐 기름기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김 같은 거 아, 김도 생김도 사용해? 되게 위험해요. 생김 막 뜯어버려서 그대로 급사해버려요. 김도 제일 위험한 게 김. 대부분 김은 먹어라도 하고 그러잖아요. 단식 끝 절대로 안 돼요. 김은 먹으면 그게 흙기 있는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원하는 거 우리 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수분 많은 거. 수분이 많으면서 꼭 씹어도 괜찮은 거 있죠. 이런 거 시키지. 아니 마 같은 거. 집에 가서 마도 괜찮아요. 마도. 마도 있잖아요. 생으로 원래 먹잖아요. 곱게 썰어갖고 옆에다 놓고 같이 비빔밥. 부드러운 거 위주로 해서. 야채도 좀 부드러운 걸 위주로. 용가도 맛있네요.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이거. 잘 익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씹으니까 좋다. 오랜만에 씹어. 그죠? 우리 완전히 변화된 것 같은데. 이게 낫어요.
앞으로 또. 응, 준비하자.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 몸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 이 유지해야 돼, 지금 에너지를. 그리고 불량식품은 딱 끊어야 돼, 무조건. 노력해야겠다. 가서도 쉽게 안 먹어질 것 같아요, 그런 음식은. 그럼요. 이런 거. 이렇게 먹었는데. 체험하고 경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고생해갖고, 진짜 사람이 굶어가지고 3일 굶는 게 쉬운 게 아니요. 맞습니다, 스님. 그럼, 그 쉬운 게 아닌데. 싸움에 얼마나 힘이 드는데. 아픔을 견뎌내는 그 아파 올라오는 그 모든 부분을 음식에도 귀한 것도 알게 되고 네. 맛도 알게 되고 맞죠. 이제 점점 스님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주수식으로 가시고 나는 지금 당장 주수식 가고 싶죠. 아, 이제 내가 해야 될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이것도 다 먹으면 아마 이제 우리는 단식 한다 못 받을 거예요. 내가 이제 처음에 했었던 노트북을 열었을 때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내 혼자 펄떡 덜 컸고 그냥 주소 가고 막 그냥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치유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더 데리고 가자는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멈추고 있는 거지. 주소했으면 단식한지 이번에 안 받았죠. 주소생은 완전 주소생 간 지 벌써 23일째 오늘이 남자가 171에 55kg에 주로 친구가 맛있다. 좀 더 드세요. 네, 네. 지수도 다 먹었어요? 네, 저도 이제 배부를 천천히 먹으니까 배가 빨리 불러요. 원래 양이 많지는 않아요. 먹을 때 땡길 때 조금 먹는데 많은 그릇이 필요 없고 생체 시계는 설거지도 수정을 한 번씩 한 것이라 기름기가 있나 뭐가 있나 주방세제 쓰지도 않고 써도 되고 안 써봐 없어 네. 아예 맞네 기름기 없으니까 이게 소화에 한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선생님 그죠? 당근죽부터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너무 맛있어갖고 딱 꽂혔어요 그 이거예요 당근죽 당근 양배추 비트 네 당근즙이 한번 드셔보세요 양배추하고 비트 넣은 거예요 그거 한 모금 드셔보세요 딸도 한 모금 줘보세요 네. 와, 한번 먹어봐. 또 다른 맛이네. 예, 비트하고. 끝내주지. 당근 양배추 비트. 와, 근데. 아니, 양배추와 비트. 맛있다. 아, 양배추랑 비트가 다른데. 그래요. 맛있다. 비트도 이렇게 달아요. 끝내주지. 와, 여기 맛있는 음식이 너무. 아, 진짜 최고급이네요. 얼굴을 정화시킨다. 아주. 탁월한 거라. 이거랑 양배추. 신장이 좋겠다. 빨간색이니까. 와. 이거랑 당근. 그걸 끝이야. 끝판왕이야. 오늘 짱 끝이야, 이거는. 맛있네. 주소만 먹고 살아도 되겠는데요. 신선해서 주소만 먹고 사시잖아. 저번에는 야채만 먹고 살다가 딱 야채 같이 먹다가 네. 딱 내일부터 나는 딱 선포가 돼. 아, 부수 이래. 오케이, 가봐라. 뭐 이런. 네, 동치미도 있었고 또 오는 사람도 있어서 그럼 난 천천히 가마. 먼저 가세요. 정상에 먼저 가 계시오. 내가 따라가겠어. 이렇게 먹다가 가는 건 쉽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냥 신선생 이거 짜서 먹는 거 나는 거 건대로 먹는 그 네. 차이예요 지금. 네, 맞아. 얼굴이 날렵해졌어요. 네. 작아졌어. 완전 V라인 됐어. 목에도 살이 빠졌나 봐요. 빠지고 말고. 턱선이 봐봐. 목이 더 길어졌다. 이제 좀 더 하고 한 10일만 되나 봐요. 완전히 진짜 미끄러진다 여기. 지나가서 팔이도 미끄러지고 막. 와, 살결에서 내 얼굴이 비칠 때도 있다. 그러게 진짜. 반짝반짝하다니까. 알거든. 아직 있잖아요. 완전히 몸이 젊기 때문에요. 20대하고 50, 40대, 50대 많이 다르거든요. 일찍 인연이 되길 감사한 일입니까? 힘들어요. 이 나이에 네. 인연이 된다는 게 딱 특별한 인연이라. 그러니까 이름도 지순이 지복을 이제 지켜라 해서 지순인데 복을 많이 타고났는데 지복을 지켜야 돼. 이제 지키고 있잖아. 하나씩. 가위를 껍질째로 다. 다 묶고. 껍질에 엄청난 영양분이 거기 다 있거든요. 묵으라고 하면 묵고 살겠어요?
전화 먹고 살겠는데요. 어, 기수는? 기수. 저는 근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이제 약속했다, 스님. 오늘 남자친구랑 만나면 뭐 먹고 싶어? 샤브샤브 집 가서. 야채. 샤브샤브. 이제 샐러드 먹으러 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요. 그렇다고 샤브샤브 국물을 너무 많이 먹어봐야 돼. 이제는 먹어봤기 때문에 목의 변화도 느껴봤고. 그리고 만약에 영양사 하더라도 명심하고. 꼭 야채. 꼭 어떤 한 달 음식에서도 생야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거 꼭 해야 돼. 이제 실습을 나가는데 이제 그런 걸 유심히 한번 봐봐라. 지금 보니까 많이 많이 지금 많이 이게 60 네. 60 좀 몇 킬로였거든. 8인가 했거든. 내가 보니까 50대로 떨어졌어. 좋겠으면 좋겠다 정말. 몇 시에 출발할 거예요? 오늘 몸무게 좀 재야지. 오늘 일요일인데 뭐 나갔지? 예? 아, 네. 예. 아 네. 오늘 일요일이네. 예. 그 몸무게 보내요. 아 그래야겠다. 몸무게 해갖고 나한테 보내줘. 네 오늘 보내겠습니다. 오늘 뭐 컨디션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개운한 느낌이 납니다. 좋아요. 네. 최고예요. 아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오늘 몸무게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어 그래 일요일이라서. 이미 또 떠나는데 잘 살아야 될 낀데 이제 안 아프고. 감사합니다. 벌써 5일이 지났네요. 또 간다고 그러네. 아쉬워요. 아이고 뭐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싶지 뭐 가서. 아니에요. 안 먹을 거예요? 네. 네. 야채 먹고 해야죠. 아 믿어봐야지 이제. 야채 먹을 거예요? 네. 잘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아 진짜 보내요. 일요일이라네.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짧은 동영상. 네. 카톡에 들어갈 수 있는 동영상 네. 부탁합니다. 스님. 스님 저희들 몸무게 이렇습니다 하고 엄마 거 딱 찍고 네. 내 거 찍고 이래서 보내줘요. 네. 지금 몸 상태는 어떻고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까지 해서 보내. 네. 그 사람이 있으니까 확실히 좋은데 이럴 때는 아 진짜 지수 같은 애 단식으로 많이 오면 좋겠다. 아, 제가 친구들한테 전파를 시킬게요. 전파 좀 시켜라. 네. 야, 너 여행할 일이 있으면 저희가 단식하고 지수 하라고. 지수 같은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봄에 말이야 여기 꽃 구경도 하면서 말이야 응? 단식할 수 있잖아. 그렇죠. 최 선생님 5일 동안에 공부 맨날 가르쳤는데 어때요 보내려고 하니까 아쉬움 없어요? 다 준비가 잘 돼가지고 네. 예.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최고였어요. 예. 최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더 많은데. 최고로 잘했어. 아니 내년에는 우리 또 만나려고 하면 우리 신 선생님 만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신 선생님이 거의 뭐 이제는 인간의 인간이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쪽에서 마지막 제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재 씨가 진짜 행운이죠. 정말이지. 인연들이 또. 만났다 헤어졌다 이렇게 하네. 반복을 하네. 우리의 역할이 하나가 끝났네. 할 수 있죠 이제? 네. 100%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사우나를 하고 나서 56.3이 나왔습니다. 지수 돈 한번 내밀어 봐라. 엄마의 몸무게 43.52. 엄마 손 내밀어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저녁은 야채 비빔밥. 비빔. 야채 비빔. 밥이 없는 비빔입니다. 오늘 장을 좀 보느라 늦었습니다. 냠냠냠. 이렇게 자기스러도 너무나 양이 많습니다. 이걸 다 먹는다면 배가 불러 터집니다. 넣고 섞어서 비트도 넣고 아주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거 알지? 과일 바나나도 이제 밥 대용으로 바나나도 유기농 바나나예요? 바나나 딸기도 유기농이에요? 아, 바나나 K도 유기농? 다 유기농? 귤도 유기농? 나는 이제 쌍감도 유기농? 여기에 쌈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겠다. 쌈장도 만들었어요. 스님한테 배운 그대로 해서 만들었어요. 색깔이 좀 달라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견과류도 몇 개 넣지 않니? 아, 자. 좀 많이 해서 뭐지 하지? 맛있겠다, 그치? 응.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네. 아까 먹은 거랑 비슷하다. 이것도 맛있는데. 가지가 한수다. 가지를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아, 이게 가지 맛이었네. 이 가지 절대 안 먹었잖아. 이제는 다 먹잖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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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구시로 먹어라. 엄마 영유수 7도염이잖아. 이제 다 나섰잖아, 스님 덕분에. 얼마 좋노? 하나도 안 짜고 맛있다, 그냥. 나도 이리 먹어야 해.